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홍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우셨죠? 네, 브라질보다는 안 더웠겠죠?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담임 목사가 다시 왔으니 큐티하고 성경 통독합시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느끼는 선교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저희 컨디션을 하나님께서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배도 고장이 나고 요트도 고장이 나고 별일이 다 많았습니다. 현지인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5일이 걸렸어요. 믿어집니까? 비행기를 가는데 비행기를 5대를 갈아탔어요. 그리고 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2번을 타고 밀림, 아마존 밀림 안에 있는 조그만 그 공군기지에 내려가지고 큰 병원선이죠.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호텔 같은 그 배를 타고 밤새 갔어요. 한 10시간을 간 것 같아요. 아마존 강이 세계 최고의 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큰 배가 갈 수 없는 엄청난 폭포를 만나기 때문에 그 배에서 내려서 이제 요트를 3대를 이제 트럭, 큰 트럭에다가 옮겨 실어야 돼서 저걸 들어가지고 트럭 위로 우리 대원들이 다 옮겨서 싣고 한참을 이제 건너가서 폭포를 지난 육지로 해서 건너편에 내리고 또 이 요트를 타고서 10시간을 지류를 타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따가운 그곳에 10시간을 저 요트를 타고서 그 카누라고 했나? 저걸 타고서 이제 아마존 밀림 속으로 이제 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6시간을 짐을 앞뒤로 정글을 헤쳐 나가는 뭐 정글 숲을 지나 뭐 늪지대를 지나 악어떼가 나온다 그러는데 악어떼는 못 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어서 걸어서 끝없는 정글을 헤치고 하늘이 안 보이는 숲속을 헤쳐가서 한 이제 마을을 만나 인디오 첫 마을을 만나고 거기에서 그 인디오들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애들이 배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러냐 그랬더니 기생충이 너무 많이 자라서 기생충 약을 못 먹어서 너무 오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애들이 배가 제가 이제 사진 나중에 찍어온 거 보여드릴게요. 귀여운 애들이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렇게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또 혜택 치과 의사 선생님들 가서 입 뽑아주고 그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느껴지는 게 도착했더니 이상 기온으로 비가 억수로 그냥 며칠을 쏟아지는 바람에 그 기온이 뚝 떨어졌대요. 한국의 여름 날씨보다 훨씬 선선하고 시원한 그런 시간들을 내내 보냈고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비행기를 5번 타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갖고 정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를 어떻게 그렇게 오래 타겠어요. 근데 큰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멈춰서 있었어요. 고치는 동안에. 그래서 하루 종일 호텔 같은 배 속에서 잠을 잤어요.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교 온 건가 유람 온 건가 처음에 헷갈렸어요. 그리고 요트를 타고 이제 10시간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요트 한 대가 또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을에 내려갔고 또 푹 자고 쉬고 그랬어요. 이틀을 그렇게 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글 속을 한 7일 정도를 이제 헤매면서 그들에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건강하게 저도 나왔던 볼록한 배가 쏙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옷을 벗으면 사방에 그 삐용이라는 나쁜 녀석한테 물을 뜯겨가지고 좀 간지러워서 설교하면서도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차차 선교지 이야기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칼빈이 로마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로마서를 읽고 성 어거스틴은 그 탕자였던 사람이 거룩한 성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한다는 놀라운 진리가 펼쳐지게 되죠. 칼빈과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웨슬리가 영국을 변화시키는 것도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서 있죠.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을 막아서는 신정통주의 신학을 재창하게 된 것도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복음의 진수를 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이제 한 12주간에 걸쳐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은 고대 서간문의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그것은 편지를 쓸 때 나는 누구인데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할 때 이 부분은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조동천입니다. 그리고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어느 회사 다닙니다.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기를 인식시킬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거기에는 자기 정체성이, 자아의식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바울이 쓰는 이 로마서는 로마 시민들, 그 중에 크리스천들에게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기가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대의 스페인,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를 거쳐가야 되고 로마 교회가 세계교회 중심이 되니까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파송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명백하게 그들에게 입증을 시켜야 되니까 로마서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진술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첫 마디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근데 그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고 신앙이 깊은 사도의 표현으로 느껴지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 둘로스라는 표현, 그리고 예수라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요? 예수는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한 20, 3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반역자 청년, 처형당한 죄수의 이름이거든요. 더구나 이 둘로스, 종, 노예라는 표현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신분이죠. 그래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물건 취급을 받는 초라한 군상들의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고대 로마 문서 중에 많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가장 쉬운 방법이 노새나 노예를 교접을 많이 시켜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면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한 지역을 정복했는데 너무나 노예를 많이 잡아오는 바람에
로마 시민 한 명당 10명의 노예를 나눠줄 정도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나 바울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는 최고의 권위였어요. 그 자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그걸 막아줍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을 백부장에게 넘겨주면서 이 사람을 채찍질해서 신문해서 왜 소동이 일어난지를 알아내라 그래요. 이 백부장이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보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천부장에게 가서 백부장 이야기를 하죠. 천부장이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까? 나는 돈으로 사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로마 황제에게 그를 모시고 가겠다고 끝까지 보호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이라는 타이틀보다도 그것을 앞세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때야 되는지 도대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자기 고백이에요. 그냥 쉽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전생애를 걸쳐서 경험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집약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자기 고백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종으로서의 보편적인 운명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종의 운명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종으로서의 보편적인 운명.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 어딘가나 또는 누구인가에 종으로서밖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완벽한 자유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감옥에서 죄수 한 명이 탈출을 꿈꿨어요.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쉽게 안전하게 나갈까를 연구해 봤는데 그것은 그 빵을 배달하는 차를 타고 탈출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7번 방의 선물에도 보면 그 꼬마 아이를 감옥 안에 넣거나 뺄 때 뭘 넣어요? 그 빵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 빵차 안에 드디어 탔어요. 그 뜨겁기는 하지만 드디어 해방됐다는 기쁨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 참고 이제 가고 있는데 차가 이제 딱 섰어요. 드디어 이제는 탈출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아무도 모르게 빵 차에서 내렸는데 보니까 다른 감옥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감옥에서 이쪽 감옥으로 배달 가는 그거였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드디어 이 노예 생활에서 이 죄의 노예에서 이 나쁜 습성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해서 자유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 있는 다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유아 시절에 어렸을 때는 온통 먹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었잖아요. 먹는 거 달라고 난리였잖아요. 동생이 자기 거 뺏어 먹으면 화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라면서 욕망의 대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때는 뭐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놀이나 친구나 청년의 때는 정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더 들면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고요. 끊임없이 저 정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모든 것에서 좀 자유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집착하고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무언가인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럴 바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로마 시민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시민들에게 지금 뭐라 하냐면 시민으로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로마 시민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죄의 종인 그런 형편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는데 무슨 자유케 된다는 말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요. 로마인도 이방인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너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것은 비참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그 놀라운 다른 차원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짓고 죄의 충동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든지.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 로마 시민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는 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분의 종으로 자신을 고백하지 않는 순간 아주 형편없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들을 품고 있고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해로운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어차피 종이 될 운명이라면 그 무엇인가 얼매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랑으로 자발적인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자발적인 종.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너무너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이 갖고 스스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사랑에 감동된 자발적인 종이 되기로 한 거죠. 고대 종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자발적인 종과 운명적인 종이 있었어요. 운명적인 종은 예를 들면 태어날 때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는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노예로 팔리는 운명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운명적인 종이에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도시에 저명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평소에 흠모하고 존경하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굶어 죽으니 당신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은 희년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해야 되는데 그 노예가 주인을 너무너무나 상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영원히 그 집에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너무나 흠모가 되면 스스로 그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야, 나는 저 사람의 노예가 되면 좋겠다. 차라리 저 사람 종로로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나 좀 마음대로 부려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만난 적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헛산 거예요. 너무너무나 존경해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의 노예 축을 받아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사람에 헌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정리 시간에 동천아 너 남아서 나 좀 일 좀 도와줄래?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70명의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내 이름을 불러서 선생님이 나 좀 도와달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름 한 명 이름을 보면서 아무개야 나 좀 도와줄래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자기 일을 부탁한다면 그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으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형제들만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어여쁜 소녀 여고생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정말 동화 속이나 나올 것 같이 아름다운 그 소녀를 흠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그 아가씨가 예쁜 강아지를 가슴에 안고 뽀뽀를 해주면서 끌어안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강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개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아니라 개가 돼도 좋잖아요. 그녀가 볼펜을 돌리고 있는데 내가 저 아름다운 손에 붙잡힌 볼펜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만 그런 생각하나?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개가 되어도 그의 개가 되어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으로 자발적인 종이 된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요 너무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앞에 감동한 거예요. 나는 내 남은 생에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겼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 비쳤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었어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그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었는데 쓸모없는 폐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죠. 그리고서는 형제 사울하고 끌어안으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기는 원수처럼 죄인으로 일생을 낭비했는데 그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는 죄를 짓고 원수처럼 굴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다시 눈이 번쩍 뜨이고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 경험이 신학적으로 고백된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나는 하나님께 원수로 되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원수여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인정해주고 세워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하는 신이라면 내 남은 생에 이분의 종으로 살리라. 스스로 자발적인 종이 된 거죠. 여러분 이번에 김철기 선교사님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그분을 만나서 내내 들은 고백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한 마을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무수한 고생을 하고 헌신해서 엄청난 업적을 이뤘고 언더우드 상을 받았고 그렇게 인정받는 선교사인데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것 다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헌신할 때는요 자아에 대한 자랑거리가 없어져요. 멸시천대를 받는 것이 가슴 아프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헌신할 때는 자아의 그 교만함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여러분에게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을 자아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사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싸게 노예를 팔아서 돈을 많이 모을까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나 동정이라는 것은 사치에 불과한 단어였고 냉혈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됐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 목사의 가운을 입지 않았어요. 권위의 상징인 가운을 입지 않고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 이유는 죄의 노예였던 자기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의 노예였던 것을 고백하는 이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죠? 뉴턴이죠.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사하신 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자발적인 그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시기 바래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 몰래 잠옷을 좀 찢으십시오. 노예복처럼 찢어가지고 책 보면 이게 노예 옷이지 이게 사람 옷인가 할 정도로 찢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잠자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잠드세요. 꿈에서 내내 노예 수행을 하다가 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 사랑으로 자발적인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주인을 만난 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주인을 만난 종.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 누구에게인가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면 최고로 훌륭한 주인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지나가는 동네 개들을 보면 운명이 참 어떤 주인 만나는 자에서 완전히 주인, 그 운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개를 사람보다 더 극진히 대해주는 주인이 있어요. 뭐 옷도 입히고 카페도 데려가고 목욕도 시키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떤 주인 만나면 화풀이를 개한테 다 해요. 술 먹고 술주정 다 해요. 맨날 내동댕이 치고 때리고 비참한 개가 있어요. 주인 잘못 만나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죠. 로마 시대에 많은 신분의 시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군대 쫄병도 있고 장교도 있고 상인도 있고 학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로마 황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차피 노예가 된다면 누구의 노예가 되면 좋겠어요? 만약에 쫄병의 노예가 되면요 맨날 스트레스를 노예한테 풀었을 거 아니에요. 상관한테 혼나고 와서 맨날 노예 패고 노예한테 화풀이하고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노예 생활이. 그런데 로마 황제의 노예라면 어떻겠어요? 로마 황제의 노예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로마 황제의 노예가 어디 가는데 너 어디가 못 간다 그러면 너 누구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로마 황제의 노예인데 황제가 어디 갔다 오랍니다. 어휴 죄송합니다. 어서 가십시오. 노예여도 극진한 대접을 받을 거예요. 참 자유한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노예가 될 바에야 최고의 존재의 노예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신을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지하의 어둠의 모든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가장 자유한 사람이요 가장 권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우주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은 곳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종은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최고의 주인을 만난 종의 기쁨이 자유함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노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종은 자유하지 못하지만 친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friend라는 말, 그것과 freedom이라는 어근이 같아요. 친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종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친구로 불려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것은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로 부르신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바울아, 너는 나의 사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당위선교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그 브라질 상가브리에 뭐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도로 이름을 바꾸는 동판 제막식이 있었어요. 도로, 수킬로나 되는 도로 이름을 허운석 선교사의 길로 바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태기 선교사님의 부인이시죠.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작은 요트를 타고 며칠 그 지류를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서 또 음식과 의복과 이런 것들을 머리에 이고 지고 몇 시간씩 걸어서 인도들을 섬겼던 그런 30여 년 가까운 삶 동안에 온몸이 벌레에 물리고 상해서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카톨릭 국가인 브라질에서 개신교 선교사인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아주 큰 대로 이름을 미셔너리 후치는 이 허운석 선교사님의 브라질 이름이에요. 루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동판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바꾼, 이 도로 이름을 바꾼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게 제막식 했어요. 그분은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브라질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으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주님은 그녀를 나의 사도라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땅에 기념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이 시대에 위대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렉싱턴의 한 경매장에서 엘사라는 아름다운 노예가 경매에 붙여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녀를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경쟁이 붙었는데, 끝까지 경쟁에 남은 사람은 한 젊은이와 프랑스 신사였어요. 결국은 이 젊은이가 호가를 계속 부르자 프랑스 신사가 포기하는 듯 하니까 이 경매사가 엘사의 위통을 벗기면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프랑스 신사가 더 높은 값을 불러요. 그랬더니 젊은이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값을 부릅니다. 프랑스 신사가 또 포기하려고 하니까 경매사가 엘사의 아랫도리를 들추면서, 이 좋은 물건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또 금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주저함 없이 더 큰 금액을 부릅니다. 결국은 엘사는 이 젊은이에게 낙찰이 됐어요. 이 젊은이가 엘사의 손을 잡고 데려가는데 엘사가 소리소리 지면서, 이 짐승 같은 놈아 하면서 욕을 퍼부어댑니다. 이 젊은이가 엘사를 진정시킨 다음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이유는 지금부터 당신을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그렇게 풀어주죠. 이분은 미국의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다가 국법을 어긴 죄로 17년 동안이나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한 페어뱅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노예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려고 그 애를 써서 고생하시고 감옥살이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그분은 벌거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우리를 값으로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자발적인 종으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분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벗어날 수 없는 내 죄성 때문에, 내 게으름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음란함과 이 모든 탐욕과 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고, 아니 내 친구라고, 내 사도가 되지 않을 거냐.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저를 자유케 해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이름이 길이 남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에 감동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앞에서 주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너의 자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이상 비굴하게 이 땅에서 허망하게 인생을 남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삶을 살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